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정영훈 과장과 오늘 함께합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조금 쓴소리를 했습니다. 한 주 사이에 달라진 증권가 내놓으라는 이들의 목소리였는데요. 네. 분명히 사실 저희도 이런 비판이 드릴 수 있는 입장이고 그분들도 그런 리스크를 안고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시장의 소리를 듣고 계실 텐데요. 시장에서 요즘 분위기 어떻대요? 네, 사실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장 환경이죠. 그러니까 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이제 타결 분위기로 갔다가 지금 막판에 이제 지금 결렬로 가면서 네. 지금 또 극한으로 좀 치닫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좀 주식 시장에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그 변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또 추가적으로 뭐 트럼프와 시진핑 간에 뭐 G20에서 전격적으로 이제 합의를 할지 이 여부도 역시나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만일에 이제 그 협의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좀 장기적으로 치달을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증권가에서도 어떻게든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 네.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어떻게 전망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예측은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점에서 좀 틀릴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을 하시면서 좀 뭐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사실상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어쩔 수 없고 누구도 예측 못한다 해서 그게 뭐 100%의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저도 안 합니다. 네. 뭐 그만큼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시청자분들께 좀 강하게 뭐 본인의 의견들을 더 피력할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들의 희망 고문에 그냥 마냥 흘러가게끔 하시기보다는 시장을 조금 더 면밀히 스스로 판단하는 시각도 길러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곧장 갈게요. 아, 또 안 좋은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아, 반도체 필라델피아 지수가 크게 떨어졌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또다시 수출입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요. 아, 반도체 가격의 하락폭이 또 4월 들어서 크게 확대됐다라는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아, 3월에 3.4% 가격의 하락폭이 있었는데 수개월째 반도체 가격 하락폭이 축소되어 오다가 지난달 4월 달에 반도체 가격폭이 또 확대되면서 우려를 키웠다라는 겁니다. 또 미중 무역 분쟁 민감도가 높은 섹터 중에 하나가 전기전자이기 때문에 우려가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밤사이에 또 크게 떨어진 영향도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외국인이 뭘 파나 들여다봤 1위, 2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습니다. 뭐 일단 그 두 종목의 낙폭은 그리 크진 않아요. 한 1% 정도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반도체 쪽에 안 좋은 소식이 났다는 것을 좀 점검을 해보죠. 다시 떨어질까요? 이들이 밀리면 지수도 밀릴 거니까. 네, 일단 뭐 증권가에서는 지금 대부분 이제 한 2분기를 이제 반도체 업종 좀 저점으로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이제 3분기부터 이제 데이터 서버 수요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이제 살아나면서 즉 이제 글로벌 IT 기업들의 재고 조정이 이제 감소를 하면서 이제 업황이 좀 살아나지 않겠느냐 그러한 전망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네. 뭐 이번에 최근에 가장 실적을 발표를 했었던 SK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에서도 그런 식으로 좀 뷰를 좀 제시한 바가 있고요. 그렇지만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중 무역 전쟁의 가장 큰 피해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반도체 업종입니다. 네. 뭐 이 반도체 수요 자체가 이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이슈로 인해서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는 와중에 또 추가적으로 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최근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점은 지금 최근에 좀 가장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슈는 지금 이제 글로벌 이제 1, 2, 3등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감산을 발표한 이후에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최근에 감산 의견을 좀 발표를 했고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크게 뭐 감산을 한다라고 한다면 또 이제 반도체 가격이 좀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요한 점은 또 지금 글로벌 IT 기업들이 굉장히 좀 재고를 많이 지금 쌓아놓은 상황이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작년에 워낙에 재작년부터 가파르게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들 기업들이 구글을 비롯해서 글로벌 이제 IT 기업들이 재고를 잔뜩 지금 쌓아놓은 상황인데 이 재고가 얼마나 빨리 이제 소진될지
거고 네. 이러한 부분 향후 좀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뭐 대부분은 뭐 2분기를 이제 저점으로 전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무조건적으로 그냥 그럼 2분기가 바닥이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시점에서는 또 미중 간에도 무역 분쟁 이슈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현재 시점에서 좀 관망하는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야속할 정도로 정영훈 과장께서는 시장이나 종목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인 의견들을 주셨었습니다. 이번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섣부른 판단보다는 지켜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주셨네요. 선뜻 사기가 꺼려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좀 주의하시면서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음 종목은요. 어제 이야기 나눠봤던 김건진 차장께서는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던 종목군입니다. 비트코인이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죠. 올해 최후 대비해서 가격이 2배 정도 올랐습니다. 900만 원 넘어섰고요. 이제 1000만 원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비트코인이 올라갈까요? 이 이유가 좀 황당합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대안 투자로 떠오르고 있다라며 비트코인이 수혜주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암호화폐 뭐 이더리움이나 이오스, 리플 등등이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고요. 시장이 취약한 심리를 갖고 있다 보니까 관련한 종목들로 좀 자금이 집중되는 현상이 있기는 한데요. 일단 관련주가 오늘 급등했다가 그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비트코인 관련한 종목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 사실 뭐 비트코인은 아시다시피 뭐 정말 이제 천당과 지옥을 최근에 한 1, 2년 네. 사이에 오갔었죠.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이 한 2천만 원대까지 넘어섰다가 정말 주변에 누구나 다 이제 비트코인 한다. 가상화폐 열풍이 불었다가 그때는 코인 이야기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주식에는 전혀 관심이 네.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순식간에 이제 제자리로 가는 폭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그만큼 굉장히 좀 투기적인 그런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비트코인이 정말 장기적으로 뭐 10만 달러까지 간다고 우리 돈은 1억 원 정도 수준이죠. 그러니까 10만 달러까지 간다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전망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뭐 비트코인 이 가상화폐 자체가 굉장히 뭐 도박용 기계라는 그런 비관적인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제 세계적인 이제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워런 버핏이 이런 비판적인 그런 네. 시각을 견지하고 있죠. 매번 이제 언론에 출연 언론이라든지 또 이제 관련해서 이제 언급을 할 때마다 굉장히 좀 비판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에도 이러한 버크셔에서의 아마 그 주총에서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비트코인 관련해서 그러니까 가상화폐 관련해서 이 단추의 비유를 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그러니까 도박용 기계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에는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러한 투자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비트코인 뭐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미래가 어떻게 이제 흘러갈지에 대한 부분은 현재 시점에서 뭐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뭐 향후 이제 장기적인 성장성을 장기적인 이제 전망을 보고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시점이냐라고 봤을 때 지금은 이미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네.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투자를 하게 되면 굉장히 변동성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큰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좀 접근하기, 그러니까 최근에도 또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관련한 또 수혜로 거론이 되면서 이쪽 그러니까 주식 쪽의 자금이 이쪽으로 몰려가지 않겠느냐 그러한 또 투자 심리까지 좀 더해지면서 최근에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으로 네. 보여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또 단기적인 또 주식 시장이 또 안정을 찾게 되면 또 이쪽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투자자분들께서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좀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주식시장의 안정을 못 찾으면 이 종목이 뭐 관련 종목이 더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사실 투자 대안으로서 사실 뭐 채권이라든지 금이라든지 뭐 달러라든지 뭐 이런 또 안전자산 쪽으로 좀 더 옮겨가는 게 또 그 돈의 흐름을 봤을 때 조금 더 이제 합리적인 그런 흐름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쪽 가상화폐 쪽으로 가는 건 정말 단기적인 그런 투기적인 자금은 옮겨갈 수 있지만 정말 장기적으로 그런 굵직굵직한 스마트 머니들이 옮겨가기에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그냥 일시적인 그런 이슈로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올 초 가격대만 해도 이런 이슈가 그때 당시에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수혜 볼 걸 이렇게 하면 그때 관심을 갖는 분들은 계셨겠지만 너무나 많이 올라온 비트코인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선뜻 투자하기는 조금 그렇지 않나라는 의견으로 건네주셨습니다. 다음은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춤을 추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해보겠습니다. 어제장 크게 떨어졌죠. 그런데 오늘은 또 의약품 업종 이끌면서 오늘 전 업종 중에 의약품 업종 하나 오르는데 거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어쩌라고 이렇게 춤을 추고 앉아있는지 지켜봐야겠죠. 일단 오늘 들려온 소식은요. 2차전 이겼다. 증선이 제재 효력 정지될 것이다. 증선이 처분 효력 정지 소식이 전달되면서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손을 들어줬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제 내리고 오늘은 오르고 요동치는 주가인데요. 삼바춤을 춘 애가 와 잘해서 삼바춤을 춘다가 아니고 정말 주가가 춤추고 있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투자할까요 개인들? 네, 저희가 한 두어 달 전에 아마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저희가 이 방송 통해서 네, 한번 맞아요. 언급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러니까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들도 굉장히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에피스 지분 가치와 영업이익이 좀 하락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워낙에 지금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이다라는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네, 걷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의 주가 반등은 그러한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만 우선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지금 증거인멸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지금 또 진행 중인 상황이거든요. 여전히 지금 불확실성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섣불리 좀 우리가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시점이 네,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의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했기 때문에 낙폭 과대에 따른 좀 기술적 반등이 낙폭 과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시점으로만 우선은 기술적 관점으로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영훈 과장께서는 오늘 세 가지 모두 다 답변이 동일하세요. 삼바 안 돼, 삼성 뭐 전자 안 돼, 비트코인 관련주 안 돼. 도대체 뭘 보고 계세요? 지금 뭐 사고 싶으세요? 아시다시피 이제 오늘 내일이 거의 대부분 기업들의 실적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어닝 시즌이죠. 즉 이제 시장이 안 좋고 주식시장이 이제 출렁일 때는 결국에는 이제 펀더멘탈이 우수한 기업들 또 실적이 개선되는 또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러한 기업들이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거든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또 5G 관련주들이 물론 이제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1분기에 굉장히 좀 호실적을 속속들이 네,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 대비해서 오히려 지금 52주 신고가 랠리를 가는 또 종목들도 많이 또 5G 관련주들의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처럼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좀 크게 개선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일 이제 실적을 대부분 기업들이 발표를 할 텐데 그 기업들 중에서 이제 실적이 상당히 개선되는 그러한 종목들 쪽으로 좀 투자자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러한 이슈들보다는 그러한 펀더멘탈에 지금은 조금 더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G 내에서 그럼 콕 집어주신다면? 뭐 5G 관련주도 워낙에 뭐 네, 많으니까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 어떤 종목이 좋다라고 뭐 지금 떠오르는 건 뭐 RF HRC를 비롯해서 뭐 에스테크라든지 그 관련주들 뭐 많이 있습니다만 네,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을 보시면서 지난 작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크게 좀 개선된 종목들 위주로 지금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은 또 OE 솔루션 같은 그런 종목들도 네, 장기적으로 네, 계속해서 실적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 뭐 관심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곤란한 시장 질문에 대해서도 이제 명쾌하게 좀 답변을 주셨는데요. 정영훈 과장의 의견 참고하시면서 시장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영훈 과장과 함께 했고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습니다.